전국 체육 대회 기간 중 또 다른 문제는 숙박입니다. 목포의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에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숙박 업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포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 체육 대회 참여 인원은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해 4만여 명. 개회식과 폐회식 등 주요 경기가 열리는 목포에도 선수단만 1만 천여 명. 가족과 관광객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포 지역 숙박시설은 326곳에 8,600여 개 객실뿐 인원을 수용하기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숙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숙소 예약한 담당자가 목포에 안 그래도 출장이 가 있어요. 목포 지역 숙박업소 여러 곳에 방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역시 빈 방은 없었습니다. 10월 방 예약이 되나요? 아니요, 다 차네요. 10월에 방 예약하려고 좀 하는데요. 객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가지 요금 우려도 현실화됐습니다. 평일 하루 기준 5만 원이던 목포 지역 숙박료는 두세 배가량 높아져 대목 장사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 좋게 방을 구했어도 계약 파기 요구를 받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더 올렸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 못 드리고 이런 게고 다 단합을 한 상태로 방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목포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목포 인근 다른 시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잡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발판 삼아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려는 목포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